민족 최대 명절 추석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부님들은 차례상 준비와 가족들이 먹을 음식 마련으로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차례상 하면 사과나 배가 가장 먼저 떠오르죠. 사과는 전체 색이 고르고 꼭지가 마르거나 빠지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게 좋다고 하는데요. 소화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명절에 과식했다 싶을 때 후식으로 먹으면 소화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추석에 빼놓을 수 없는 과일 배는 차례상에 오르는 것은 물론이고 각종 고기를 손질할 때도 유용한데요. 고기를 재울 때 배를 갈아 넣어두면 고기가 부드러워지는 효과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차례상을 차릴 때 제일 앞자리에 올리는 대추는 한 나무에 많은 과실이 열리고 꽃 하나에 열매가 하나씩 꼭 맺히기 때문에 자손의 번창을 상징한다고 하고요. 밤은 한 송이에 3알씩 들어있는 게 삼정승을 상징하기 때문에 자손 중에 정승이 나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차례상에 오르게 됐다고 합니다. 생밤은 멀미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니까요. 먼 길 떠날 때 활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올 추석에는 신터불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우리 농산물 구입하셔서 농가도 돕고 가족의 건강도 챙기시는 시간 되시길 바랄게요. 이상 농협 하나로마트 농산물 가격 정보였습니다.